시험이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걸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상황, 시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. 문법 공부는 이해력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. 남은 건 오직 합격뿐. 네, 안녕하세요. 민석규입니다. 3단 고음 같은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'm in my dream.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력도 확보하고 그 점수로도 연결될 수 있는 단계적인 강의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꼭 필요한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애증의 과목인 것 같아요. 입법 공부는 이해력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. 암기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또 효자 과목이기도 하니까 애증에서 조금 더 관심과 애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 위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중하게 수업 진행을 하고, 질문을 하러 찾아오시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친근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서 법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.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요. 시골 마을의 전경이 가사를 따라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읽고 파악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사례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, 항상 시험지를 탁 만나면 문제가 바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 읽고 말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만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바로 이 관계라는 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판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지금 이 순간, 지금 여기, 남은 건 오직 합격. 종강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불러줬는데 힘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에듀윌 소방차 빠빠빠. 합격자 모임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. 사실 저는 어릴 때는 꿈이 없는 아이였어요.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 불만을 느꼈어요.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없고, 무엇을 하면 내가 삶의 가치를 느낄 것이냐. 시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, 사법시험을 붙어서 판사나 검사가 돼야 되겠다. 그때는 욕심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떨어지던 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,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. 단, 내 능력이 여기까지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. 강의를 해보자. 실패해서 온 경험이 내 갈 길을 알려준 것 같아요. 나도 한때는 합격을 꿈꿨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받아서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흐뭇하고, 여러 가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직업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에듀윌이란 저한테는 기회의 땅이죠.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, 또 새로운 판례들을 연구해야 하고,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도 하나씩이라도 더 예측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새벽 3시 이전에는 잠 자지 않습니다. 잘 수능 인구를 역전할 것 같기도 하다.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걸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상황, 시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. 우리가 워낙 또 이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자산 증식이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, 그러면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법학이라든가 이런 거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것이 삶의 어느 순간에 또 투자의 순간에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, 꼭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생이 뭔가 좀 약간 나태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다. 행복을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가끔씩 학생들한테 이제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, 제 직업도 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소개해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일의 피로감도, 금전적인 부수입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. 저 역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합격하는 길을 안내하는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인데,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믿고 또 시험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합격이라는 예쁜 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!